파노라마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 포토샵용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구글맵 플러그인이고요. 파노라마 이미지나 사진 이미지의 메타 정보에 GPS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바로 구글맵을 열어서 그 위치를 표기해주는 플러그인이고요. 이것은 포토샵에서 바로 구글맵을 열어서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고요. 이거는 포토샵에서 바로 KR 파노 뷰어로 열어서 파노라마 작업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뷰어 플러그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만들었고요. 요거를 가지고 파노라마 작업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요 플러그인들은요, 현재 이미지가 안 열려 있으면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미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뷰어도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미지를 연 다음에 실행하라는 경고창이 뜨는 거고요. 자, 파노라마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파노라마 이미지 안에는 GPS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열면 이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 구글맵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열어보면 사진 안에 들어있는 GPS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위치를 구글맵에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현재 위치는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 대웅전 앞이고요. 그 대웅전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뷰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뷰어로. 자, 단축키는 F10이고요. 요거 이제 단축키를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뷰어를 열어보면 KR 파노 뷰어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 뷰어 안에 이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숫자들이 있고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KR 파노는 처음 열리는 파노라마의 가운데 부분이 가운데가 북쪽, 그러니까 파노라마의 가운데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대웅전 쪽이 가운데 오게끔 열려 있는데 이게 지도상에서 북쪽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북쪽이 맞지 않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도로 구글맵으로 한번 위치를 띄워 보겠습니다. 구글맵을 띄우는 단축키는 제가 F12로 설정을 해놔서요. F12를 누르면 아니군요. F12는 뷰어고요. 구글맵으로 띄우는 것은 F11. F11을 띄우면 자, 이 그 증심사 그 대웅전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자, 북쪽이 대웅전 쪽이 아니죠. 옆에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오른쪽 부분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북쪽을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하는 방법은 즉 말하자면은 가운데가 이미지의 파노라마 이미지의 이 가운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웅전 가운데가 아니라 대웅전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건물 이 출입문 우측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정확하게 위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뷰어를 일단 띄웁니다. F12가 단축키라서 F12를 눌러서 뷰어를 띄웁니다. 예. 자, 이렇게 뷰어를 띄웠으면
북쪽을 대륙 위에서 예, 북쪽 부분을 가운데로 오게끔 합니다. 현재 이 칠입구 부분의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예, 가운데 부분이 북쪽이 되는 거죠. 지도상에서. 예, 지도상에서 북쪽에 오게끔 이렇게 뷰어에서 설정을 했으면 진북 복사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뷰어를 예, 닫고요. 필터에서 아더 다음에 오프셋. 이 부분에다가 현재 아까 뷰어에서 복사한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놓고 OK 하면은 진북값이 아까는 대웅전이 가운데였는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북쪽으로 오게끔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뷰어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F12를 눌러서. 네, 확인을 했더니 예, 처음 열리는 파나나마 위치가 북쪽으로 열리는 거 맞죠? 그 다음에는 바닥과의 그림자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닥 부분, 그리고 이 현재 열려져 있는 파나나마의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현재 만에 오천 픽셀 짜리거든요. 그러면 그 파나나마 툴로 추출을 할때 우리가 여지껏 그 추출 값을 대각선이 아니라 그 가로 크기에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추출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요. 가로 사이즈를 그 3.14로 나눈, 3.14 1억으로 나눈, 그 값으로 추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값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왜냐면 이미지가, 파노라마 이미지가 어떨 때는 만짜리가 열릴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6천짜리, 8천짜리, 여러 가지 뭐, 이미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3.14로 나눠서 그 위치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예, 그걸 계산해내기 귀찮은데,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만든 뷰어로 열어보면, 이 우측에 이 부분, 여기에 보면은 값이 나와 있죠? 예, 이 값이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그 가로 크기를 3.14159로 나눈, 그 값에 밑에 이제 그 소수점 이하는 빼버리고 그 값을 불러오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가 만짜리인데 만약에 8천짜리라면 숫자가 더 작아지겠지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한 8천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8천. 오케이, 이렇게 줄이면. 그 다음 뷰어로 띄워보면, 아까는 8183인가 그랬는데, 예, 보면 값이, 그쵸? 예, 줄어들었죠? 8000일 때는 2546으로 추출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 6000이다. 만약 6000이 아니라 뭐 이렇게 6500이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69로 추출을 해내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이미지의 그 값이 뷰어에서 나타나고요. 일단 만짜리로 돌려놓고요. 자, 그러면, 바닥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뷰어로 띄워서요. 예, 만짜리는 바로 3183으로 사이즈를 정하면 되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이 값이 복사가 됩니다. 바닥 부분이니까 필터에서 파노라마 툴즈에서 익스트랙트
거기서 예, 요 값이 318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이니까 마이너스 90 해서 추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추출을 했으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 좀 간단하게 수정을 합시다. 뭐 저기 아주 뭐 그 어려운 툴 쓰지 말고요. 간단하게 도장 툴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요, 다시 필터에서 파노라마 툴에서 인서트 버튼을 눌러서 파노라마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죠. 바닥을 지금 땜빵하고 있고요. 바닥이 땜빵 되면 그 다음에는 삼각대 그림자를 정확한 위치를 추출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땜빵 작업이 끝났고요. 다시 비율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바닥은 뭐 대충 땜빵이 됐죠. 바닥이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그림자 부분을 없애야 되거든요. 자, 그림자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얘 정확한 위치를 추출해야 되겠죠. 아까는 바닥을 추출했지만 이 그림자의 정확한 위치를 가운데 오게끔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좌표값을 입력하면 되는 건데, 그 좌표값을 어림잡에서 입력하기가 좀 그렇죠. 여지껏 작업을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비율을 열어서요. 비율을 열어서 자, 요거를 이제 센터에 오게끔 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타겟 박스 열기를 해서요. 얘를 이렇게 이 정도 위치가 이제 딱 오면은 가운데 그림자가 가운데 오게끔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뷰어가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거기서 필터에서 파노라마 툴즈에서 익스트랙트를 한 다음에 자, 이게 요값입니다. 요값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피치값이거든요. 피치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출할 이미지 크기인데 아까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비율은 닫고요. 오케이 누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추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정확하게 가운데에 추출이 됐죠?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또 똑같은 거 예, 저기 도장 툴 갖고 또 대충성을 자 이렇게 대충 수정을 했으면 너무 대충 했나? 네. 그러면 다시 얘를 또 필터에서 파나노마 툴즈에서 인서트를 하면 되겠죠?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 것 같네요. 예전에는 되게 빨랐는데.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면, 그쵸? 자, 그럼 바닥도 수정됐고, 진북도 수정이 된 파나나마 이미지가 완성이 됐죠. 비율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진북도 수정이 됐고, 바닥도 수정이 됐고. 그걸, 대발 뷰어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를? 대발 뷰어, 예. 다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파노라마 데이터는요,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쓸만한 데이터로 만들려면 파노라마 원본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그 북쪽을 가운데 오게끔 작업을 해둬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노라마 이미지라는 것이 어차피 정보, 그러니까 그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현재 그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위치 정보하고 그다음에 북쪽이 어디냐 하는 방위 정보 들이 들어있는 게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그 이미지를 다른 쪽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작업 없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할때 항상 원칙은 원본 이미지 안에 GPS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북쪽은 가운데 오게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일단 뷰어에서 다른 위치를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다른 위치라고 예를 들어서 이 산꼭대기, 예? 산꼭대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추출해서 가운데 오게끔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치 정보를 또 입력해야 되는데, 자, F12를 눌러서요. 뷰어를 띄운 다음에.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게 이제 기호상에서 여기 요 나무 꼭대기가 가운데 오게끔 요게 이제 요 나무 요 꼭대기 가운데 오게끔 한 다음에 추출을 해볼게요. 자, 필터에서 파나노마 툴에서 익스트랙트. 자, 전복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네. 121. 그죠? 121. 그 다음에 28.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이 추출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제가 만든 이 파노라마 뷰어를 사용을 하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마음대로 파노라마 툴즈로 정확하고도 그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추출해서 파노라마 툴즈를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